그러면 좀더 심화된 질문. 자, 여러분, 도커. 이것도 맞춰보세요. 도커 이미지스. 이게 뭐냐면은, 요것들은 다 걸어드릴 거예요. 도커 이미지스. 자, 이 명령어는 뭐다? 현재 내 도커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이미지,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 정확히 말하면 내가 도커 허브에 의해서 다운받은, 프로그램들의 목록을 보여주는 거죠. 자, 현재 저는 이 명령어를 실행한 상태에서 얘를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쓸때 프로그램이 몇개 뜰까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미지가 몇개 뜰까요? 그렇죠. 자,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도커 이미지스 하면은, 자, 보이시나요? 자, 저 리포지터리가 뭐냐면은 이 이미지를 제공한 사람을 말하는 건데, 보통은, 자, 도커 이미지는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도커 이미지는 이제 리포지터리 플러스 버전. 그러니까 다른 그 우리 메이븐이랑 비슷해요. 메이븐이랑 비슷한데, 보통 여러분이 도커 런 헬로 월드 한 다음에 얘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버전을 5.5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얘를 이렇게 생략을 하면은 최신 버전이 이렇게 실행이 돼요. 최신 버전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 그냥 뭐냐면은 얘가 이름이라면 이 녀석은 뭐예요? 이 녀석은 그냥 고유 키입니다. 키. 주키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 created. 11개월 전. 이거는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얼마 안 돼요. 자, 사이즈가 요만큼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도커 런에서 배웠어요. 그러면은, 자,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도커. RMI. RMI가 뭐냐면은 RM이 뭐냐면은 지운다라는 뜻이고 I가 이미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도커 RMI Hello World. 하지만 여기서 지금 Reference is using. 잘 보세요, 여러분. 도커. 자,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요 녀석이 뭐라고요? 요 녀석은 다운로드 후 실행. 요 녀석은 뭐예요? 이미지 삭제. 근데 이게 삭제가 가끔 안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얘와 관련된 게 지금 어디서 뭔가 쓰이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흔적으로 남아 있거나 그때는 여러분 여기다가 F를 누르면 됩니다. F가 이제 대충은 뭔지 아시겠죠? F는 뭐예요? 포스.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삭제해라. RMI는 실 WRL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